기아한 84 수입, 엄현경 향한 기아한 84 구의 논란, 기아한 84 뜻?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기 웹툰, 작가 기아한 84. 기아한 84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한데 기아한 84 뜻은 논두렁이 아름답고 여자들이 실종되는 도시 화성시 기안동에 살던 84년생이라고 기아한 84 본인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본인이 밝힌 기아한 84 뜻에서부터 여성들이 실종되어 살해됐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소비했다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아한 84가 연재한 웹툰 패션왕 복화광은 현재까지도 인기 웹툰으로 지상파 방송 출연 당시 기아한 84가 보여준 순수하고 천재적인 예능감으로 러브콜이 쏟아져 해피투게더, 택시 등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재미를 주었고 현재는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정 출연하게 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일반인 같은 소탈함과 거침없고 프리한 행동으로 재미를 주고 있는 기아한 84, 웹툰 작가 수입 외에도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기 웹툰 작가 기아한 84 수입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재작년 택시 인터넷 청년 재벌 특집에 출연한 웹툰 작가 기아한 84가 수입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기아한 84의 본명은 김희민 1984년 10월 생으로 올해 나이 34세의 청년입니다.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해서 2008년 웹툰 노병가로 웹툰 작가 데뷔를 한 기아한 84. 기아한 84가 2008년 야후에서 웹툰 노병가로 데뷔하고 연재하며 활동할 당시에는 월 수입이 6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화가 창작이다 보니 다작을 하기 힘들 수밖에 없고 당시 기아한 84의 이 정도 수입은 88세대보다 적어서 힘든 삶을 살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기아한 84는 네이버에서 인기 웹툰 패션왕을 연재하게 되면서 수입이 껑충 뛰게 되는데요. 우선 네이버가 S급 웹툰 작가에게 주는 기본급은 한 달에 약 500에서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광고 수익이 추가가 되는데요. 인기 웹툰의 경우 광고의 노출 횟수가 높아지면서 높은 조회수, 높은 광고 수익이라는 공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택시에 함께 출연한 박태준의 외모지상주의 웹툰 경우 월 1천만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났다고 했는데요. 당시 외모지상주의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패션왕으로 웹툰 작가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던 기아한 84의 수입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광고 수익으로만 월 1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본급 600 광고 수익 1천월 1600만원의 수입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기아한 84의 월 수입을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1억 9200만원이라는 연수입이 나옵니다. 여기에 패션왕으로 벌어들인 이모티콘, 같은 부가 캐릭터 상품들에다가 영화 라이센스 비용까지 더하면 1년에 세금을 떼도 2억 넘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한 84가 패션왕 2년 연재해서 동탄에 30평 아파트와 수입 자동차를 샀다고 하니 예상되는 웹툰 작가 기아한 84의 수입과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당시 동탄 30평대 아파트 전세면 대략 3억 정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아한 84가 구입했던 고급 수입차는 벤츠 E클래스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6천만원. 벌어들인 수입으로 기아한 84는 기특하게도 어머니에게 집을 사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아한 84 어머니가 제주도에 홀로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랑 너무 잘 맞아서 아예 제주도 집을 사드렸다고 말합니다. 현재 기아한 84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기아한 84가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전 나 혼자 산다 해도 잠시 나온 바 있는 쉐보레 크루즈 중고차입니다. 자신 취향대로 페인트 칠 같은 좀 과한 튜닝을 해서 잘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아한 84차. 기존 타고 다녔던 고급 수입차는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와 부수적인 광고 수입까지 합치면 기존 웹툰 작가로만 벌어들이던 수입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연봉 4억 정도 선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단하네요. 한편 기아한 84는 과거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엄연경을 향한 방송 속구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엄연경 향한 기아한 84구의 논란. 과거 해피투게더 3에 출연했던 기아한 84는 MC 겸 배우 엄현경에게 구애의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유재석은 박명수 씨가 모르는데 기아한 84가 회식에서 엄현경에게 고백했다라고 에피소드를 터뜨렸고 이에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회식 영상에서 기아는 엄현경에게 내가 너무 예뻐라고 고백했고 엄현경은 얼굴을 가리며 민망해했습니다. 또한 이날 해피투게더 3에서 기아한 84는 공개적으로 엄현경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듯한 멘트를 한 바 있는데요. 이날 방송 중에 기아한 84는 엄현경에게 대뜸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었고 엄현경이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자 쑥스러웠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라고 답해서 웃음을 준 적 있습니다. 이후 기아한 84는 어차피 사귀지도 못할 건데 뭘 하면서 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후로 밥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분당 놀러와요. 저 차이면 이제 안 올 거예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엄현경에게 방송 중 구애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피투게더 다른 회차에서는 MC 유재석이 엄현경씨가 기아한 84의 여동생이면 어떨 것 같아요? 오빠로서? 라고 묻자 기아한 84는 제 집 여동생이면요? 그럼 제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부적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발언을 해 눈총을 받은 바 있고 2016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엄현경이 해피투게더 3로 토크앤드쇼 부문 신인상을 받자 돌연 무대 위로 뛰쳐 올라가 현경이 잘 좀 해주세요라는 돌발 상황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기아한 84가 엄현경에게 고백하는 장면. 엄현경은 당황하고 볼이 빨개지고
않았으니 사는 남자 기안 84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엄현경에게 고백한 것이 기억나서 몸서리 치는 모습 히읗히읗. 기안 84의 엄현경을 향한 구애가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시청자들은 기안 84 저런 모습 꼴보기 싫다며 하차 요구까지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애가 너무 과하다. 애정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와 재미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의 컨셉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안 84의 저런 좀 지나친 듯한 엄현경을 향한 구애 장면들이 엄현경에게 있어 많이 부담스럽고 정말 싫었다고 하면 출연자 동의하에 방송에 내보낼 텐데 애초에 엄현경이 반대했다면 방송을 타지도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완벽 적응하지 못한 어설픈 순수남의 모습을 담고 싶었고 예능 에피소드 정도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요?